자, 올해 수능 끝나고 재수하러 온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1교시 국어를 망쳤더니 수학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영어까지도 계속해서 망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하러 온 안타까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 하나는 수학하고 영어는 100점 아니면 98점 학생인데 국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실력을 갖추고 수능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밀려 쓴 겁니다. 그래서 아주 허겁지겁 다시 싹 고치고 제출하고 화장실에 가서 나 국어 잘 봤다, 100점이다 강하게 각인시킨 다음에 수학을 봤는데 이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자꾸 국어 시험지가 나타나요. 국어를 못 봤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누르면서 수학도 망치고 영어를 망친 다음에 막판에 국어를 채점하니까 100점이 나온 겁니다. 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올해 불가피하게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강연의 제목을 자 국어를 120점 정도 완벽하게 실력을 갖춰놔야 확실히 국어를 잘 봐야 당연히 수학 영어도 잘 본다. 이것은 오랜 경험상 매년 만나게 되는 우리 안타까운 학생들 때문에 1교시의 중요성 그래서 무조건 국어를 아주 잘 봤다.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갖춰놔야 수학 영어도 잘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는 감과 느낌으로 풀어도 이때는 편안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자 다음 열어주십시오. 1등급이나 100점이 가능합니다. 이게 고2 때까지입니다. 다가올 3월 12일 첫 모의고사부터 감과 느낌이 발동되지 않는 학생들이 40% 이상이나 실제로 나옵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따라서 고3은 이제 진짜 수능을 보는 나의 일이기 때문에 감과 느낌으로 했다가는 틀립니다. 그거는 수능장에서 가장 극심한 떨림 현상 때문입니다. 이 떨림 현상까지 감이 되기 때문에 감과 느낌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4등급이나 5등급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어 공부의 선물이다. 이 경우는 반드시 감과 느낌을 일단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답의 근거가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런 자세로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는 그런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2009년에 평가원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다. 새롭게 낼 문제가 없으니까 역대 수능평가원을 재활용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9월 평가원을 반드시 수능에 반영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은 2010년 수능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나 널리 기억되는 것은 그 다음 해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EBS를 70% 이상 내겠다. 요것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는 세 번째 EBS 70% 반영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즉 역대 수능평가원을 분명히 재활용해서 출제하겠다는 평가원의 약속은 아주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수능은 더 심합니다. 홍길동전. 자, 18년 전 96 수능에 딱 한 번 나온 게 A형에 출제됐죠. 문장 성분은 2005 수능 13번 때 100점을 방해했던 문법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 문제인데 다시 나왔습니다. 2014 A형 13번은 다섯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고 홍길동전도 두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046평가원과 공고 수능에 나왔던 거 재활용됐습니다. A형 왼쪽이고 B형 보겠습니다. 옥누몽 어려웠죠. B형 학생들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0909평가원도 어려웠습니다. 그거 재활용했죠. 그다음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대신에 소문의 벽이 출제됐는데 이청준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가 전지불빛. 그게 그대로 재활용됐습니다. 한글 맞춤법 문제, 왕방연의 시조, 상충곡, 인칭대명사, 높임법. 따라서 이 객관적인 표가 제시하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교수들이 낸 수능 문제는 역대 수능평가원을 분명하게
아주 많이 반영하면서 재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문제가 아닌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나올까요? 이건 평가원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능 평가원에 먼저 나온 아주 좋은 작품을 교과서에 싣습니다. 검증된 작품이니까 교과서에 실리는 거죠. 그리고 EBS가 그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가 됐는데, 다음 장 가겠습니다. 결국 EBS에서 70%가 수능 출제라고 한다면, 자 EBS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역대 수능 평가원에서 결국 수능 출제가 또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줘야겠습니다.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해도 국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 여러분들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바로 책상에 앉으세요. 세수하고 바로 책상에 앉으십시오.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한 제시문 5분 30초 정도 훈련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또는 EBS 수능 특강 교재를 풀어도 좋습니다. 이 방법의 꾸준한 실천은 성공 사례가 아주 많고 100점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여기 예시는 수능 특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3월 3일부터 3월 8일 그리고 9일까지는 첫째 주니까 일단 풀어만 놓으십시오. 그리고 채점만 해두십시오. 10일 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3월 10일 날 수능 특강 43, 50쪽을 풀고 나서 바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3월 3일 날 풀었던 게 있는데 거기서 틀린 것을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해설지로 공부하는 겁니다. 3월 11일은 3월 4일 거를, 그리고 3월 12일은 3월 5일 거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면 10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주차에 풀었던 건 3주차에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틀린 것만 복습, 5주차 거 4주차 복습, 이런 식으로 밑에 나와 있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고 공부할 것. 언제나 자기와 총정리, 총복습이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자, 국어 영역 문제 유형 다음 장으로 보면은 제시문이 있고, 자,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 네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논지 전개 방식 형식 문제,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그리고 적용하기 문제. 세 문제가 나올 때는 이게 나오고, 그리고 네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의의 문제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문제짜리도 있어요. 따라서 두 문제가 나올 때는 내용 문제와 적용하기 문제인데, 적용하기 문제가 사실은 3점짜리이고 가장 어렵죠. 자, 다음으로 보면은, 따라서 제시문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는데,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수능장에서는 100%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힘듭니다. 자, 제시문 10개 중에서 한두 개가 꼭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서 쉽게 풀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대다수는 한두 제시문을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시문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걸 기대했겠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이렇게 끌어오는 것, 그리고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로 찾는 것이 처음에는 느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애초에 소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맞았다 틀렸다로만 문제지를 구성하지 말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풀어서 맞은 것은 복습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맞았는데 운으로 맞은 것, 그리고 여전히 선택지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운으로 맞았고 애매한 선택지는 꼭 별표를 치십시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일진일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진퇴양난으로 간 학생은 두 번째 맞은 이런 표시를 다른 색깔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양자택일로 갔다가 일진일퇴로 간 학생은 두 번 연속 틀린 아주 고마운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국어 문제지에는 반드시 운으로 맞은 거, 애매한 거, 두 번째 맞은 거, 두 번 연속 틀린 거가 나와야 되고,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습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있다가 풀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문제는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두 번 연속 틀린 고마운 문제, 두 번째 틀린 문제는 또 틀립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EBS 교재를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사지선다로 다시 풀어야 한다라는 방법이 요 내용입니다. 6월 평가원 한 달 전, 9월 평가원 한 달 전, 그리고 수능 한 달 전에 이 마무리 필살기를 누구나 해야 됩니다. 이거는 평가원의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수능 기출 평가원 재활용하겠다. 두 번째 약속은 6월, 9월 평가원을 수능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리고 EBS 70% 반영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믿고 따라가되 여러분들이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국어 한재시문을 풀면 여기 온 학생 모두 다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 됩니다. 감사합니다.